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오늘은 ALS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CRO 뉴스가 나왔었죠? CRO를 발표했다는 것은 지난 DPN의 경우를 봤을 때 IND 제출도 멀지 않은 합니다. ALS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화제가 된 ALS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VM20이 ALS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ALS 협회와 환자 단체에서 FDA에 어떤 약을 긴급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 약은 아미릭스라는 회사의 AMX0035입니다. 현재 이상을 마친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심지어 NEJM에 실렸는데요. NEJM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지막지한 임팩트 팩터를 자랑하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저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약이길래 NEJM에 실렸을까요? 먼저 AMX0035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요소 순환장애 치료제인 페닐부티레이트와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타우르소디올의 복합제입니다. 이두 약물을 혼합해 운동 뉴런을 보호하는 효과로 근육의 퇴행을 지연시키는 목적의 약물인데요. 이상에서 1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액티브군과 플라시보를 2대1 비율로 임상 진행했습니다. 1차 지표로 선정한 ALSFRS의 월평균 변화는 액티브군은 마이너스 1.24, 플라시보는 마이너스 1.66으로 나오고 p값이 0.03으로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차 지표는 대부분 실패했는데요. 폐기능, 입원율, 근력의 감소율에 대해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고 병의 진행 지연에 대해서 봤을 때 상지 쪽에서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긴 했습니다. 전체적인 안정성은 플라시보와 비슷했고, 심각한 이상한 반응은 없었는데요. 첫 3주에 액티브군에서 21%의 환자가 위장관 장애를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생이다 보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 결과를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전 실망을 했습니다. 환자 단체와 협회에서 긴급 송인을 요구하고, 또 NEJM에 또 올라와서 엄청난 약이 나온 줄 알았는데요. 물론 NEJM이 단순히 효과가 대단해야만 실릴 수 있는 게 아니긴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아직 뭐 이것도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이지만 나름 혈장에서 신경세포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발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ALS 치료에 있어서 뭐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NEJM이 실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올라오고 나서 다른 의사들이 NEJM에 사설을 썼는데요. 여기서 살펴보면 관찰된 치료 효과는 미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도 임상 결과에 대해 추가 확장 연구가 필요하다, 뭐 바이오마커 연구도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AMX0035가 신경퇴행성 과정에서 아주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부분 정도만 빼면 대부분 대차게 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환자 단체의 강력한 압박이 있더라도 FDA가 긴급 승인을 해줄지는 미지수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 결과와 VM20의 일상과 비교해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헤드투헤드 임상도 아니고 디자인이나 N수 그리고 임상 목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할수 없는데요. VM20은 ALSFRS의 월평균 차이를 AMX0035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임상에서 반복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두 번째 투여를 하게 됐을 때 기존의 페이스를 이어서 병의 진행을 개선하는지 아니면 맞으면 맞을수록 스테이블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면 최상의 결과일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병의 진행을 막아주는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결과들을 볼때 아미릭스가 보여주는 시사점을 보면 일단 다른 희귀질환 단체보다 ALS 협회나 환자 단체의 파워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미릭스 임상을 위해 ALS 협회는 회사와 닐스에 자금을 지원을 하였고요. 또한 금액을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임상에 들어간 돈 대부분을 아미릭스는 지원받아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지급한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신약 개발 성공 시에는 지원 금액의 150%를 갖는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닐스와 협력을 맺었는데요. 아미릭스도 닐스를 통해서 25개 사이트에서 임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미한 효과이긴 했지만 기존 치료제보다는 낫기 때문에
환자 단체에서는 FDA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ALS는 이렇게 협회나 환자 단체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헬릭스미스도 이러한 부분을 잘 이용해 간다면 많은 베네핏을 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약적인 부분에서도 AMX0035보다 강점을 보일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자 단체나 협회의 반응은 훨씬 좋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ALS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면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질환이 바로 ALS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미릭스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ALS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기대심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IND 제출도 할것 같은데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